체크아웃 전인데 지금 방금 나갔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도 가방을 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역시 그대로네요. 찬이 형의 짐인데 아 혹시 신고 있던 양말도 가능한가요? 제 백에 넣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제 미션 승리를 기원해 주세요. 지금 미션을 하고 있는 승우 형과 수빈이. 응? 빨리 너를 불러. 아 미션 안 해. 형 안 해. 오케이 성공. 여러분 미션. 잠깐. 아 잠깐만 잠깐만. 야 재영이. 가만 있어봐. 가만 있어. 가만히 있어봐. 야, 가만히 있어봐. 아, 머리카락 뽑는 거다, 형. 아, 야, 이거 전쟁터야. 잠깐만. 야, 잠깐만. 전쟁터 왔습니다.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제가 셀카를 찍겠습니다. 미션 성공. 아니 야 이거 미션 하다가 사람 죽겠어. 잠깐 안돼 아니 얘 죽어 아 이거 카메라에 못 담는다고 이거. 가만히 있을 거야. 가만히 있을 거야. 통천행 티켓을 구매했습니다. 에스끼리 통천 많이 아쉽네요. 생각보다 속초에서 너무 재밌었고 굿모닝 베이비 굿모닝 급하게 일어나서 베이스 캠프를 가는 날 갈 길이 멉니다. 가는 것도 일이에요. 어 뭐야? 와 베이스 캠프 좋아. Yes we are 영원 리치. 4시 10분입니다 5시 도착. 5시 도착이죠. 근데 저희 생각보다 순조롭게 와가지고 네. 저희 숙소도 좋았지만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네요. 저희 숙소는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보일러도 잘 안 되고 호텔인데 그래도 추억은 재밌었잖아. 네, 제 추억 때문에 네,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. 와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여기?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뉴월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때요 멤버들? 살아있어서 네, 다행이네요. 많이 야위어진 친구들이 있어서 많이 지금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다시. 쇼팅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. 저희 메이지워드 팀에서 팔로우를 했습니다. 어? 진짜요? 따로 다녔다고요? 혹시 눈치 못 채셨어요? 따로 다녔어요? 와 대박! 바닥에 탔는데 쇼팀이 딱 걸려가지고 팔로우를 붙었어요. 와 대박이다. 와 진짜요? 진짜 소름이다. 네 진짜 몰랐어요. 저희가 자료화면이 있어요. 와! 야 그래서 내가 오늘 준모 형이 수염을 그래. 안 밀었어. 내가 야 우리 이거 아침에 오늘 나갈 때야. 처음입니다 우리 회사 진짜. 이거 촬영 전에 준모 형이 여기 있는 거야. 그래서 준모 형 저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. 그렇지. 막 이러는 거야. 아니 내가 어제 매니저 형이랑 통화를 했어. 와 우와 단체 식당. 와. 네, 이제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3등 꼴찌부터 발표를 할게요. 네. 그 금액 다 모아서 플러스 10만원 해서 제품을 사드릴 거예요. 원하시는 거. 원하는 진짜요? 물건. 네. 와 진짜요? 아 13만원. 어? 야 21만 5천원씩 그럼 찢자.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남았어? 꼴등 뭐예요? 꼴등 뭐예요? 꼴등은? 없어요. 아 없어요? 없어요. 그럼 됐네. 뭐 벌써 괜찮은데.
미션 찬이 씨부터 쭉 확인을 할게요. 저 한세 가방에 제 물건 넣어서 보고 가져오게요. 아 진짜? 아, 머리카락 뽑는 근데 이거는 진짜 쉬웠어. 지금 나 놀랍지도 않은 게 매니저형이 너무 크다. 이 한세 가방인데요. 한세 머리 말릴 때 넣어놨는데 저도 여기에 제 미션이 있어요. 이 가방이 주머니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티가 안 나서 여기다 숨겼어요 그냥. 저는 자고 있을 때 멤버 셀카 찍기였는데요. 뭐로 삭제했어요. 카메라로. 제 카메라로 담았나요? 카메라 찍었는데 영상이 없어요. 미션 실패. 아, 실패. 영상도 있어? 영상아. 그래요? 저는 동찬이 목 뒤에 하트 그려오기. 보이시나요? 여기 보시면 이거 하트가 이렇게 있어요. 와. 근데 병찬이 모를 거예요, 그렇지? 알아? 아니요. 얼굴 빨리. 얘가 그 기차에서 잘 때 광명역쯤 왔을 때 예, 네, 했죠. 성공. 저는 이 미션을 갖고 말이 되는 미션인가 너무 어렵다고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냐고 했는데 있다고 했거든요? 근데 네.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목 뒤에다가 별표 그려오기 저에서 승우 형을 그렸거든요?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떻게 그렸는데? 그냥 들이댔어요. 왜냐면 나는 그냥 나는 수빈이가 그냥 장난치구나. 다 그리고 나서 수빈아 뭐야? 이랬지. 그리고 바로 행주로 지워줬어요. 저는 머리카락 두 개 뽑기. 갖고 와요? 네. 아 지저분한데? 정수리의 머리가 지금 많이 없는 느낌으로 지금 모자 쓰고 있거든요. 아 대난투였어 대난투. 제 미션은 멤버들의 핸드폰에 개인 셀카를 남겨라. 남기긴 했어요? 남기긴 했습니다. 셀카다. 네. 여기 머리카락. 잠깐만 이 머리카락 방금 뽑은 것 같은데? 혜준이 거는 근데 그냥 이렇게 뽑았어요. 아무거나 하나 뽑혀라. 우리가 처음에 그 낭만포차에서 받았어 미션을. 아, 맞아요. 미션을 읽고 얘네를 딱 보는데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.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되지? 호상군은 먹고 나서 설거지를. 멤버들 예선하면 어느 정도 다 갔다 왔어. 드렸는데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선택을 좀 잘 못해서 이제 중앙시장에 돌다가 한세가 의견을 내줬어요. 잠 잘 때 우리가 생각날 수 있게 강원도에 뭐 또 약간 명물 아닌 명물이죠. 메밀 베개. 메밀은 아니고 메밀 베개. 메밀 베개. 제 사인과 이렇게 오. 메시지가 있는 향수도 뿌렸었어요. 맞아요. 이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친구들 이렇게 안고 있고 몸에 열이 많거나 그러신 분은 오히려 메밀 베개를 많이 뵌다고 하는데 열 많아요? 안 돼. 그래서 저는 이걸 샀습니다. 오케이. 같은 경우는 특산물 음식을 주고 싶어서 맛정책법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. 그럼 저희 경주팀은 경주빵. 경주 찰보리빵이에요. 대령원 사진관에서 찍은 이제 흑백 사진을 두 장씩 넣었어요. 네, 저희는 스티커 사진을 이렇게 찍었고요. 그리고 이것만 드리기 좀 뭐해서 여기 좀 이따가 사인과 그리고 저희가 메시지 직접 쓴 편지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.